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상황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또한 점점 더 빛에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래서 glare. 알고 있었나요? 해석, 뭐야, 해설 봤어 안 봤어? 해석 봤어 안 봤어? 정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 공부하고 나서 보는지. 그 해설 안 보니까 그 좀 아까 뭔가 단어가 이상한 게 있잖아요. 뭔가 해석이 이렇게 내가 하는 단어를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러니까 단어 뜻 모르는 거 찾은 찾는 건 되는데 해설을 보지 마. 네,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this solution과 뒤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솔루션을 제시했어. 뭔가 뭐 어떤 프로블럼이 있겠지. 어떤 프로블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솔루션을 제시했고 그 솔루션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does not work. 통하지를 않는다. In all situations. 모든 상황에 다 또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서서히 빛에 민감한 상태가 또 되기 때문에 제가 됐습니다. Okay, two major kinds of age-related structural changes occur in the eye. 뭐? 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 나이와 관련된 구조들의 변, 나이와 관련된 구조적 변화들의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종류들은 눈에서 발생한다. 오케이. 그래서 노화에 따른 어떤 structural change가 occur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 종류의 나이와 연관된 구조적 두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눈에 오케이. 그래서 뭐 눈에 노화에 따라서 두 가지 변화가 생긴다 했어요. One is a decrease in the amount of light that passes through the eye resulting in the need for more light to do tasks such as reading. 하나는 감소이다. 그 빛의 양, 눈을 통과하는 빛의 양의 감소이고 그 결과 그 일기와 같은 건물 보기에 더 많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 가지 change는 decrease in the amount of light.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된대요. 네. 그러니까 아, 야이 그리고 아까 관계사인 걸로 알고 해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so입니다. so, so의 역할이죠. so, resulting in so를 바꿨어요. so, the need for more light and test such as reading. 아, so는 안 되네. so로 못 바꾸면 됩니다. 아, so는 뒤에 문장이 와야 되고, 그러니까 해석은 so 같은데, 얘는 전시사고, so는 접속사고, 세 개의 문장이 있고, 이건 그냥 어떤 것, 어떤 need, 그러니까 여기에 resulting in it입니다. 그냥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얘한테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뭐에 대한 필요냐 더 많은 그럼 투부정사의 평화사죠. 부정사 역법이죠. 아, 평화사 역법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독서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한 더 많은 빛을 필요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as you might suspect, this change is one reason why older adults do not see as well in the dark, which may account in part, for their reluctance to go places at night. 네가 계신 하듯이 이러한 변화는 한 가지 이유이다. 나이가 든 것은 원인이다. 나이 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잘 보지 않는 이유이다. 그것은 이러한 변화는 차지할 것이다. 그들의 어두운 곳에 밤에 어느 장소를 가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애들의 해석 잘 했고요. 그래서 네가 suspect, 의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변화가 is more reason, 한 가지 이유가 된다. 뭐 관계사 why 잘 처리해서 해석했고요. All the others do not see as well in the dark.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어둠 속에 잘 보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그다음에 얘도 뭐로 바꿀 수 있다? And the it. 이름 뭐 대신 왔어? The change, this change. 그렇죠. And this change may, 그 다음에 account in part 4. 뭔가 무슨 걸 찾아. 그렇죠. 일정 일정 부분. 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이죠. Account in part 4. 일정 부분. 뭐를. Reluctance의 뜻은 버림이죠. 버림. 그러니까 싫어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른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명사준용법. 릴럭턴스를 꾸미고 있죠. 그래서 꺼림은 꺼림인데 어떤 꺼림, 밤에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의 꺼림의 일정 부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오케이, 솔루션 제시 안 했죠. 넘어가면 되겠죠. One possible logical response to the need for more light would be to increase illumination levels in general. 한 가지 가능한 논리적인 응답은 응답은 필요이다. 더 많은 빛이 필요이다. 조도의 단계들을 올리는 것에 필요이다. 5,000개 정도.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하게. 일반적으로 generally usually in general 똑같은 단어들 오케이 그래서 여기 response 대신 쓸수 있는 거 answer 대신 쓸수 있는 거 솔루션이고 그러니까 오케이 솔루션 제시했으니까 3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래서 one possible logical response to the need for more light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구조 전치사 구 투도 전치사 뭐 이런 퐁당퐁당 구조고요 더 많은 빛에 대한 더 많은 빛을 위한 필요에 대한 물리적인 반응 우리 possible의 뜻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해결책 더 많은 빛을 필요로 하는 것에 한해서 would be to increase 뭐하는 것이다죠 것이다 to 부정사가 명사적으로 뿌리고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시키는 것일 것이다. Illumination level, 조도 레벨이고 일반적으로 조도 레벨을 높이는 것이 아주 논리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밝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n addition, our ability to adjust to change in illumination called adaptation declines. 게다가 우리의 비교 그 조도의 변화에 적응하는 우리의 능력은 적응성이라고 부릅니다. 적응력이라고 부릅니다. 클라이언트 감소합니다. 이 심표 왜 있어? 저뭐쓴 동결이야. 그럼 동격이면 동격답게 해석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응력이 감소한다. 간단한 얘기. 빛의 빛, 그 조도 조명의 변화에 적응하는 우리의 능력, 적응력에 불리는 그런 능력이 감소한다. 오케이, 이 문장 간단하게 하면 그냥 이거야. In addition, adaptation declines. 그렇습니까? 게다가 적응이 떨어진다. 적응력이 떨어지게 된다. 적응을 이제 여기 풀어놓은 거야. Our ability to adjust to changes in illumination. 오케이, 그래서 to adjust 해야 되기. 사전 뭐 그렇죠. To changes 해야 되기. 계속 사전 뭐 말일까요? 그렇죠. 투 부정사란 얘기인가요, 얘가? 전체의 투잖아. 전체
같이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adaptation이라는 단어를 영영풀이 해놓은 겁니다. Our ability 여기에요. Ability to adjust 여기에요. 적응이란 뭔데? 변화에 뭐 할 능력, 적응할, 조절할 능력. 뭐 어떤 변화, 뭐에 있어서의 변화, 조명에 있어서의, 조도의 변화에 적응할 우리들의 능력을 뭐라고 부르는데? Adaptation, 적응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decline.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네가 중학교 과학에서 배웠어. 이거는 우리 눈에 있는 구조 중에서 뭐가 이 역할을 하는 거야? 홍채? 홍채가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홍채가 이렇게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것을 통해서 적응을 하잖아. 근데 그 홍채가 평생 동안 살면서 수축 팽창 엄청나게 하니까 성능이 점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야맹증이 그거예요. 응? 야맹증인가? 어떤 곳에서 잘안 보이는 야맹증이라고 할 수 그 다음 여기서 3번이냐 4번이냐 고민되죠. 그럼 여기에 게다가란 말이 붙어요. 게다가. 네. 게다가란 말은 왜 붙었죠? 저 덧붙였네요. 앞에 문장. 여기에 two라고 해서 two major kinds of agility. 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눈을 통과하는 빛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한다? 빛의 양을 늘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화에 관계된 변화는 뭐다? 홍채가 제대로 작동 안 해서 어댑테이션 능력이 감소된다는 거. 그니까. 네. 그 다음에, 그래서, going from outside into a darkness, darkened movie theater involves dark adaptation. Going back outside involves light adaptation. 뭐? 어두운 영화관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암수능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밖으로 나오는 것은 명수능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Research indicates that the time it takes for both types of adaptation increases with age. 뭐? 연구는 나타난다. 드디어 시간은 시간이 걸린다. 두 형태의 적응성은 시간이 걸린다. 나이가 들면서 걸린 시간이 점점 증가한다. 적응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 네,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겁만 들리죠. 그럼 that 뒤에 어디에 뭐가 생겼어? 더 타임 뒤에 그래서 왜 when이야? 관계부사는 그래서 그렇다면 선행사는 뭐고? 더 타임 더 타임이 달고 들어가네? 그래서 어디에 뭘 달고 들어가면 돼? 어디에 뭘 달고 들어가? Adaptation 뒤에 at time. Adaptation 뒤에 들어간다. 그래서 when도 아니죠. 위치죠. 위치는 대지죠. 그래서 왜 위치나 대지야? 분리하면 it takes time for both types of adaptation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 뭐를 위해 두 가지 종류의 여기 두 가지 종류의 adaptation은 뭐 dark adaptation과 light adaptation에 대한 얘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 뭐 indicate and shows 그 전까지 했었던 단어는 shows. 그래서 연구가 보여준다, 증명한다. 뭐 시간이 뭐한다? 나이와 함께 증가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연구를 해봤더니 나이가 들수록 명수능과 암수능한데 점점죠. 여기 옛날에는 뭐 0.1초 만에 했다면 그니까, 네. 뭐 그렇게까지 시민. 그니까,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시작해서 요렇게 끝났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위치입니다. 웬이 아니고, 여기 웬 놓으면
웬 해놓고 밑줄 긋고 어법상 맞는 거 틀린 거 하면 딱 틀리기 딱 좋죠 지금. 그렇죠. It takes time이냐? It takes the time. 시간이 걸린다. It은 가주어이시죠. 아니 저 가주어이시 아니고 비인칭 주어이시죠. 아무 뜻 없는 이시죠. 왜냐하면 시간이 걸린다는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쵸? 답은 우리나라인데. 네? 답은 3번이잖아요. 3번이요. 왜 3번입니까? 여기서 얘기한 this solution이 뭐야? 더 밝게 해라! 이거잖아. 네. 어?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니까, 키는, 인 에디션이 뒤고 있는 거, 인 에디션 때문에 4번에 못 들어가는 거죠. 뭐,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 쭉쭉 얘기합니다. 그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빛, 그니까, 요 앞까지는 뭔 얘기하냐면, 눈에 들어가는 빛의 양이 작아져. 그리고 그것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밤에 어디 가기 싫어하게 되는 뭐,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좀 논리적인 한 가지 해결책은 더 많은 빛이 필요한 빛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빛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해놓고 그런데 빛의 양을 늘리는 이러한 리스폰스는 넌나머기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지가 못하는데 우리가 또한 뭐하기 때문이다. 빛의 증가에도 서서히 빛의 증가에 뭐하기 때문이다.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빛의 증가에 민감해진다는 얘기가 뭐야 이게? 암수능이 느려진다는 얘기고 암수능이 느려진다. 게다가 뭐가 이 능력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빛을 많이 하면 이게 수능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암수능, 명수능에 대한 쭉 얘기하고 있고 끝까지 암수능, 명수능에 시간이 점점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게 리스폰스를 다른 단어로 뭘 떠올릴 수 있는가? 여기 해결책 그렇다면 여기 해결책을 제시한 거야. 빛의 양을 더 늘려라.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 빛의 양을 줄이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데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또한 점차적으로 빛의 여기 글레어는 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루미네이션이죠. 일루미네이션. 일루미네이션이 뭐? 예? 글 일루미네이터 아니에요? 일루미네이터는 동사인데요? 저 동사 들어가는 자리 아닐까요? 아닌데 글레어 명사인데요? 아, 그래. 센스티브 투 이게 좀 투 부정사인지 정치사인지 모르겠구나 이거. 뭐뭐에 민감해진다. 센스티브 투 어떤 것? 해석할 때 투정사를 해석해야 돼. 그럼 투부정사로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저도 모르겠어. 제가 투부정사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여기에 뭐냐? 여기에 게다가는 뭐야? 뭐에다가 뭐 받고 뭐까지 받겠다는 얘기야? 이 에디션은 뭐 받고 또 받고 그러잖아. 그럼 뭘 받고 뭘 받겠다? 우리가 또한 빛에 민감해지는 것 플러스 이런 것이 감소된다. 수능이 감소, 수능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된다. 키는 이 에디션이 무슨 역할을 하냐? 4번으로 못 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왜 틀렸어요? 4번에 넣어서 틀렸죠. 됐습니까? 그 뒤로는 이제 adaptation에 대한 얘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문장 넣고 나서 이 내리션부터 전부 다 adaptation에 대한 얘기 하고 있잖아요. adaptation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연구해봤더니 adaptation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더라 이런 얘기 하고 있고 clay pot is an example of a material artifact which, although transformed by human activity, is not all that far removed from its natural state. 그래서 뭐? clay pot은 그 가공품 재료의
일시이다. 그것은 그 사람 활동에 의해서 반영될 수 있지만 그것은 그것의 원래 상태로부터 훨씬 더 멀어지지 않는다. 그 원래 상태에서 멀어지지 뭔 소린데? 그러니까 클레이팟이 재료의 가공품에 한 인식에 그게 사람 활동에 의해서 모습이 변형될 수 있지만 원래 상태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지금 키가 되는 것들 몇 가지를 보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누가? 자, 그러니까 봤더니 이 글은 지금 material artifact라고 하는 단어를 어휘의 뜻을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뭐, material artifact를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뭐야? 자, 재료의 가공품. 재료 가공품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재료 가공품이라는 게 뭐지? 재료 가공품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건데 지금 그 예로 클레이팟을 예로 들고 있지. 네. 그러니까 종토로 받는 뭐 상아리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클레이팟이 왜 material artifact의 한 예가 되는지를 여기 나오고 있지. 왜 클레이팟이 material artifact의 example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모습이 변형될 수 있지만 원래 상태로 원래 진흙의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material artifact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물리적 변화가 많이 보시겠다. 그렇죠. 이 부분의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리무브드 때문에 그러니까 이 리무브드가 진짜 리무브드가 아니고 변형, 이걸 바꿔 쓸 수 있는 건 트랜스폼드인 거죠. It is not, it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위치를 보고 여기 심표 보이고 얼도 보이죠. 네. 그러면 위치하고 요로 바로 가는 게 좋아요. 얼도는 나중에 처리하고. Which is not all that far removed from its natural state, although transformed by it.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by acting on either natural or architectural resources through techniques, we alter them in various ways. 기술을 통하여 그 자연 또는 인공의 재료들을 그 액팅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다양한 방법들로 바꿀 수 바꾼다. 오케이, 그러면 됨에 대한 얘기 할까? Natural or artificial resources. 그렇죠. 누가 아트에 대한 얘기? 바꾸다. 네, 바꿀 수 있는 건 change, transform, remove 이런 것들이 있죠. 네. remove는 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y acting,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natural resources를 사용해서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또는 뭐, 그러니까 천연 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또는 인공 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인공 자원이든 자연 자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뭐를 사용 그 하는 방법은 뭐를 도구는 뭐다 기술이죠. 기술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그럼 material artifact가 안 나왔으니까 1번 고르는 건 미친 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thus we create artifacts.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가공품을 만들어낸다. Which form an important aspect of technology? 가공품의 형태는 중요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의 기술들의 중요한 측면으로 형태를 형성한다. 그래서 we create artifacts. 위치에 대한 얘기? 위치는 artifacts 대신에 본 바꿔줄 수 있는 건? 대신 안 되지? 싶은데? 네, 안 돼요.
기술정법이니까 없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건 없어? And day. And day. Day는 뭐로 해봤어? Artifact. 그리고 아티팩트가 form 뭐 한다? 인공물이 형성한다. 뭘 형성한대? 중요한 기술, 측면, 기술의 중요한 측면을 형성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여기에 슬쩍 봤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죠? 그쵸? 그러면 서로 콘트라스트 하는 거죠. 뭐하고 플레이팟과 플라스틱 컵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려고 뭐가 나와 있다? On the other hand. 그러면 on the other hand가 원래 위치가 어디니까? 여기니까? 그렇다면 자동으로 답은 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반면에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 여기서 뭐라고 뭐라고 한 다음에 반면에 얘들은요 far removed from the original state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2번 일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들이 또 example을 들고 있고 이번에는 far removed from them 애들의 예를 들고 있고 근데 게다가 또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on the other hand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문장 찍어 놓으면 이제 어클라이파디죠. 그러니까 아티팩트가 지금 뭐 natural artifact와 그 다음에 artificial net resource를 지금 메터리얼을 비교하는 거죠. 재료를 비교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 컵, 컨택트 렌즈, 애너 컴퓨터 칩, are examples of artifacts that are far removed from the original state of natural resources needed to create them. 그래도 문장이 좀 볼게 있네.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 앞에 위치 앞 왜 이렇게 됐던 얘기를 해? 네. 네, 그러면 퐁당퐁당이 된 거겠네. 얘가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컨테이너 이런 것들은 뭐다? 아티팩트의 얘인데 뭐된 얘 원래의 스테이트의 뜻 상태. 원래 상태로부터 자연 자원이네요. 자연 자원의 원래 상태로부터 많이 변형된 얘인데 근데 natural resources인데 어떤 요구되는 거죠. 요구되는. 그러면 됨에 대한 얘기. 아티팩트. 그쵸, 아티팩트인데 어떤 아티팩트냐? 이런 아티팩트. 원래의 형태와는 많이 변형된 것을 형성하기, create,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천연 자원의 원래 상태로부터 많이 변형된 인공물들의 가공물들의 예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티팩트 can serve as resources in other technological process. 그 가공품들은 제공할 수 있다. 자원 역할을 할 수 있다가 그렇죠. 자원으로서의 역할. 다른 기술적인 과정들. 그래서 가공물을 사용해서 또 다른 어떤 가공물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한 거죠.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interaction effects within the technological system. 이것은 중요한 상호작용의 효과들 중에 하나이다. 기술적 시스템과 관련되니까. 우리의 뜻은 뭐뭐 내에서, 뭐뭐 안에서니까 기술적 시스템 내에서 이것은 중요한 상호작용 효과들 중 하나이다. 그럼 디스에 대한 얘기? 아니네요. Artifact is one of the important interaction effects? 아니죠.
암문장 전체. 그렇죠. Artifact conserve as resources in other technological. 그러니까 지금 물고 물리는 관계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네. 그렇죠. 뭐를 하나 만들었어. 이게 다음 과정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만들었더니 그 다음 또 새로운 뭔가를 만들 수 있고 이걸 또 만들었더니 또 그 다음 뭘 또 만들 수 있고 이런 거. 이것은 뭐 이런 인터랙션 이것이 바로 상호작용이다. 얘가 있으니까 그 다음 게 생기는 거. 또 얘가 있으니까 그 다음 게 생기는 거. 이걸 그럼 interaction effect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불화수소랑 포토레진 이런 게 있어야지 반도체를 만들잖아. 그렇죠?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입 수출 안 하고 있는 물품들. 불화수소, 뭐 포토레진 이런 게 뭐야? 아티팩트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뭐 컴퓨터 칩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프로세스 하나를 지금 뭐 억지로 지들이 수출을 안 해가지고 중단시키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가 깨진 거야? 이러한 뭐가 어떤 순환 고리가 깨진 거죠. 인터랙션 이펙트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컬 시스템이 깨진 거죠. 기술적 시스템이. In other words, each new technology increases the stock of available tools and resources that can be employed by other technologies to produce new artifacts. 다른 말로 각각의 새로운 기술은 증가한다. 그 재고를 그 이용 가능한 도구들과 자료 자원들 그것은 고용될 수 있다. 그것은 고용될 수 있다. 다른 기술들에게 그 새로운 강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에 의해서 고용되어집니다. 그럼 이 In other words로 시작된 단락인데요. In other words를 왜 썼어요? 정리하자면, 요약하자면. 오케이. 그래서 Interaction effect within the technological system이란 말이 어떤 기술적 시스템 내에서의 상호작용이란 얘기가 어렵잖아. 네. 그 말을 뭐 하겠다 지금부터? 풀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기술적 시스템 내에서의 상호작용이란 건 뭐다? New technology가 뭐 해주는 과정이다? Increases the stock of tools and resources that can be employed by other technologies. 아까 얘기했던 이게 있네. 이게 있으니까 이걸로 가지고 또 이걸 만드네. 이걸 만들어서 다음 만드네. 이걸 얘기한 거죠. 그걸 보고, interaction, infection이라고, 그 다음에, 뭐, each new, 각각의, 자, 그 다음에 stock에 대한 얘기. 재고품. 이걸 재고품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쌓아둔 거. 있습니다. 여기서 스탁의 뉘앙스는 뭐냐? 이전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아티팩트의 모음을 얘기한 거죠. 가공물의 모음을 스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가공물의 형태가 툴이거나 또는 리소스 있다면 툴이나 리소스가 있어야지 뭐 할 수 있겠어? 새로운 가공물 프로듀스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employed에 대한 얘기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게 used로 쓰인 거죠. 이용될 수 있는 거죠. 이용될 수 있는 거죠. 뭐, tool이랑 resource가 고용당하냐? 그리고 사람이냐? 윈법 같은 소리. 그거의 뜻이 use란 뜻도 있다라고 전에 너랑 수업한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nking of an internal cause for a person's behavior is easy. The strict teacher is a stubborn person. The devoted parent just love their kids. 내부의 원인들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의 내부의 원인들을 생각하는 것은 쉽다. 성격한 선생님은 완고한 사람이다. 헌신적인 부모들은 단지 그들의 아이들을 사랑한다. 네, 여기서 정리해도 내부의 사람들의 내부 요인을 생각하는 것은 쉽다. 내부 요인이 뭔데? 내부 요인.
내적 동기라고 해석하는 게 되게 잘 썼거든요. 아, 내적 동기. 내적 동기는 뭔데? 동기라는 게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 원인이 되는 게 동기죠. 네. 그렇죠. 내적 동기라는 것은 내적 동기라고 해놓고 지금 뭐를 이거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니까 네. thinking about internal cause for a person's behavior is easy.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한 내적 동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쉽다 이랬어. 이런 말 했어. 쉽대. 그래놓고 엄격한 선생님은 완고한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헌신적인 부모님은 아이들을 사랑한다. 헌신적인 쉽죠. 당연한 거잖아요. 스트릭트 하니까 스토브한 거고 그렇습니까? 디고티드 하니까 헌신적이니까 러브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페런츠의 내적 동기는 뭐야?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 디보티드 한 게 인터널 코드니까 밖으로 표출되는 건 이 행동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 내적 동기가 스트릭트 하니까 밖으로 들어가는 건 스토브를 하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나 같은 사람이 갑자기 뭐 너한테 갑자기 뭐 갑자기 오늘은 놀자 우리 너 알아서 공부해 그렇게 하진 않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좀 그렇게 말하신다고 선생님 병원 듣고 가야죠. 어디 앞서세요 선생님. 그랬습니다. 네? You may be wondering why people prefer to prioritize internal disposition over external situations when seeking causes to explain behavior. 너는 궁금해할 것이다. 왜 사람들이 수놓았는지. 우선 그 내부 기질에 대해서 내부 기질 우선순위를 매기는 내부 기질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을 선호하는지 외부 상황들에 대해 행동들을 탐색을 어때 그 행동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Okay, prioritize가 뭐야? Prioritize 우선순위를 뺐다. 그럼 여기에 사용된 것은 prioritize A over B죠. 네. 그래서 뭔 뜻인데? 비해서 A 우선순위를 뺐다.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얘기는 A하고 B를 줄 세운다는 얘기잖아. 네. 아, 반면도 시원해. 좀 prioritize A over B 하면 A를 B보다 더 우선해 준다는 뜻인 거지. 아. 에이를 B보다 우선시 A를 더 우선시하다. 오케이. 그래서 to explain에 대한 얘기 부사적인 동동사적이죠. 그럼 이런 뜻이죠. You may be wondering. 너는 궁금해할 수도 있어. 왜 사람들이 prefer to가 뭐 그러니까 prefer 없어도 돼. 내용상. 왜 사람들이 뭐 하는지 우선순위로 뭐를 더 중요하다고. 내적 디스포지션이 뭐예요? 내적 기질. 내적 기질. 내적 기질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지. 뭐보다는 외부적 상황보다. 뭐 할 때 동기를 찾을 때 뭐의 동기 어떤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누가 뭔 짓을 했는데 저 새끼가 저게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설명 좀 해봐 라고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외부 상황이 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래서 제가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아니고 저 새끼 저거 원래 저런 새끼야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동기를 더 우선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주변에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나쁘지 않고. 왜 저 사람이 원래 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 원래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그러는 거야. 원래 참견하기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기를 왜 좋아하는지 말수가 그거를 궁금해 할 거다. One answer is simplicity. 그래서 그 답은 단순하다. 단순하다 해줄까? 여기 노르방이 딱 붙고 얘가 뒤로 가는 거 맞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다. 이 답은 단순하다 했으니까 단순한 답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심플하고 easy하고 같은 동의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엄하니까 스톱을 하는 거고 디보티드 하니까 러브 액티드 하는 거다. 반면에 이러면 되겠고요. Situational explanations can be complex. 반면에 상황적 이유들은 복잡해질 수 있다. 그게 뭔 소린데? 그 상황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그 사람이 원래 성격이 그래서라고 설명하는 건 쉽지만 상황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은 그렇죠. 저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 상황에 따른 그 행동에 대한 상황에 비추어서 설명하는 것은 복잡할 수도 있다. 그런가? 재혁이 이번에 시험 왜 이렇게 못 쳤어? 그랬는데 재혁이 원래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설명되는데 아 이번에 재혁이가 시험 칠 때 뭐 왼쪽 다섯 번째 있는 여드름이 A일 그렇죠. 뭐 이랬고 그 다음에 연필이 원래 HB를 써야지 잘 되는데, 모르고 4B를 써갖고, 여기 막 묻는 게 신경 쓰여가지고, 막. 그래갖고, 하다가 막 쳐다보고 막 이러더라고. 시간을 3초 정도 더 소비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복잡하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perhaps the teacher appears stubborn because she's seen the consequences of not trying hard in generations of students and wants to develop self-discipline in them. 아마도 선생님은 나타날 것이다. 완고하다고 나타날 것이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네, 자 지금 이거를 해서 못하고 있어. appear 어때 보인다죠 이거. 뭐 나타나게 뭘 나타나다. looks stubborn이죠 이거. seems stubborn이죠. 네. 뭔가 아마도 선생님이 완고해 보일 수도 있어. 완고하다가 아니고 완고해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 하필이면 is가 아니고. 그러고 나서 because를 써서 이제 사실은 원래 스토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여기다 붙일 거라는 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네. 왜? 그녀가 뭐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하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아니네. she has seen이네. 미안합니다. is seen이 아니고. 그녀가 뭐해 왔기 때문에 봐왔기 때문에 현재 완료도 높고 그거 봐왔기 뭘 봐왔기 때문에 결과도 뭐해 결과 그 시도하지 않은 결과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하지. 결과를 봐왔기 때문에 어디서 봐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세대 이게 뭔 소린데 좋을 수 내가 너 지나면 다음 고의를 보겠지 이거 그렇죠. 다음 고의 저 새끼 저거 열심히 안 하네 많이 하네 이 새끼 열심히 하네 흥하네 이걸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우 저러면 안 될 건데 내가 저렇게 하는 새끼 내가 저래 본 적 있는데 그래서 야 이 새끼야 정신 안 차려? 공부 안 해? 라고 스톱은 하고 한단 말이지 and once develop 그리고 선생님이 뭐 한다? 디벨롭하기를 원하는 거죠. 뭘 디벨롭하기를? Self description, describe. 자기 훈련. 자기 훈련. 이건 필요 없고요. 내재되어 있는 어떤 것을 끌어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잖아. 좀 노력하면. 그러니까 어떤다? Stubborn. 경고 쉽지 않았어. 뭐? 왜? 왜 이렇게 쫄아 너? 누한테 하는 얘기도 아닌데 아, 알 줄 알았어요 누가 생각나서 그래 저 미국 가신 분이 생각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Perhaps the parents who are boasting of the achievements of their children are anxious about their failures and conscious of the cost of their school fees 아마도 부모들 그
뽐내는 그들의 아이들의 이렇던 것들을 뽐내는 부모들은 그들의 실패를 걱정한다. 그리고 그들의 학급비를 의식한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컨셔스 뜻이 뭐고? 의식함. 형사가 뭐니까? 형용사. 그러니까 여기 생각된 말은? 후알. 됐습니다. 네. 후알가 아닌데요? 조금 후알가 아닌데요? 데이 안 돼요. 더 페어런츠 안 돼요. 여기 후는 여기서 시작했죠? 네. 여기서 시작해서 여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야지 엔더와 코셔사이에 후와 하는 거죠. 네, 그거 아니에요. 아니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동사가 없는데? 알았네. 아하, 그랬나. 그럼 후에서 시작해서 어디 끝났어? 베르. 여기 끝났잖아. 아, 맞네. 아. 아, 맞네. 아, 아. 그러니까 이런 거 간단히 보면 perhaps they are anxious about, perhaps they are conscious of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부모들 뭐 애들이 이런 거 우리 애 이번에 시험 잘 쳤어 이런 거를 뭐 하는 뽐내고 있는 부모들은 뭐한다? 아이들이 실패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고 또 부모들은 또 뭐하고 있다? 그들의 의식하고. 학비를 뭐하고 있다? 의식하고 있다. 아, 학비 이만큼 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공부를 잘 그러니까 내가 너 학원비를 얼마를 내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아버지께서 그러시나 봐요? 아 저는 안 말다 했었어요. Did the situational factors require knowledge, insight, and time to think through? 이러한 상황적 요인들을 요구한다. 지식, 통찰력, 그리고 생각할 시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뭔데? 중요한 거죠. 그 뭔데? 상황적 요인들. 상황적 요인 뭔데? 학생이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일심이 일시 들었으면. 아, 아, 앞에 내용에서 그거 까먹었어. 우리가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드름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식이 있다든가 저 새끼 저거 눈빛을 보니까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통찰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Whereas jumping to a dispositional attribution is far easier. 반면에 기질의 기속은 훨씬 쉽다. 얘는 왜 해도가 뛰어드는 거죠. 바로 탓을 하는 거죠. 뭐에 탓? 기질 탓하는 거. 그렇습니까? 네. 훨씬 더 쉽다. Attribution의 뜻은 기속. 그게 뭔데? 얘의 뜻은 기질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attribution이라고 하는 거야. 기속이 단어 뜻은 그건데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는 것이 attribution이야. 근데 여기에 디스포지션이 왔으니까 뭐 때문에 디스포지셔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고 말한 영역풀이 중요해. 이거 개념으로서 귀속이라는 게 자 이것은 날 귀속되겠다 그거보다는 내가 어느 날 차를 타러 갔는데 차에 문콕이 콕 났어. 누구만 확 찍었어. 어떤 새끼가 그랬어. 제가 그랬는데요. 이게 귀속이야. 아니 잘 모르겠어. 내가 하는 귀속이랑 좀 말 다른데. 그러니까 단어 뜻은 그거야. 귀속이라는 게 이게 여기에 속해 있다. 그게 귀속이 맞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게 문콕 난 게 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귀속이 된다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뭔가 이제 뭐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그거의 원인이 뭔지 찾는 것도 어트리뷰션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질적인 것으로 바로 가서 그거 기질 탓 때문에 이런 일이 일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됐습니까? 좀 어려운데요. 이거 만약에 다른 문장을 삽입하라거나 이거 다르게 뭐 이거 좀 문제를 뭐 어울리는 단어 찾으라고 이거 많이 추적은 나겠는데. 작성하겠다. 이거 뭐 이거 저 어휘 선택이나 이런 나 같은 그걸 내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 고맙게 쉽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변형 문제에선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왜 하필이면 여기는 whereas냐? 뭐 이거 접속부사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 여기 whereas고 뭐 여기 또 앞에 in contrast 뭐 이런 것들. in contrast는 쉽게 하겠지 뭐 할 수 있지. anxious냐? 아니면 뭐 desperated냐? 아니면 뭐 glad냐? happy냐? 그 다음에 뭐 conscious냐 아니면 unconscious냐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애들이 시험 잘 친 걸 자랑질하는 부모들이 뭐 아이들의 실패를 뭐 걱정할 수는 있겠지. 이 단어는 이거는 뭐 어휘 선택에서 별로 안 어려울 수 있어요. conscious. 근데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 그리고 애들한테 돈 들어가는 거를 뭐 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할 수도 있는데 잘 알고 있다. 아, 내가 예를 들었다, 니네 아빠. 그쵸? 잘 알고 있으니까 자꾸 너한테 뭐라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이번 달에 얼마 들었는지 알아? 영어 수학. 내가 자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걱정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딱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네. 스터번한 티처와, 그 다음에, 컨셔스 하고 있는 아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 새끼 저거 이번에 오른쪽 세 번째 뾰루지 때문에 시험 못 쳤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그러므로 와 저거 이거 자꾸 이거 똑같은 건데. Recently, however, some researchers have found that how people are praised is very important. 뭐 소리야? 그러나 최근에 몇몇 학자들은 발견했다 대리라는 것을. 그 어떻게 칭찬받는지는 중요하다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however가 떴고 연구자들이 연구했더니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칭찬받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지.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있느냐? 어떻게 칭찬받는지 뭐 이거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든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다. 뭐 칭찬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칭찬하는 것만, 아, 칭찬해줘야지. 자, 우리 재혁이 시험 잘 쳤으니까 이거 핸드폰 바꿔줄게. 이렇게 하는,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걸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좀 더 세밀하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두 새끼 저거 머리 위에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칭찬하면 두 새끼 저게 기분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할까. 이걸 막, 어떻게 할 것인가. 칭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칭찬의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Okay, 그래서 a child bounces up to you holding their schoolwork. 뭐? 아이가 갑자기 perhaps is your daughter, cousin, or neighbor. 아이가 펄쩍펄쩍 뛴다 너에게. 너에게 펄쩍펄쩍 뛰어서 다가간다. 그녀의 학업을 들고 가면서 학업 성적을 들고 가면서. 그러면 얘는 딸일 수도 있고 사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뭐 참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습니까? 절대 일본 모르는 미친 새끼들. 그러니까? She probably showed you a big red A at the bottom of her test paper. 재영이 8살, 9살 때 많이 했던 짓이죠. 아, 저 비바람인데. 오케이, 그래서 보여주고 있죠. 너에게 빨간색, 커다란 빨간색 A를 시험지 밑에 있는 A를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How do you praise her? 어떻게 칭찬하니? 오케이, 뭐 2번, 3번 다 아니죠. For decades, people have been told that praise is vital for happy and healthy children and that the most important job in raising a child is nurturing her self-esteem.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말을 안다, 칭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녀의, 아이의 양육한 것에 있어서. 그 아이에게, 아이가 그녀의 자부심을 기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유다. 예, 해빈토도 이상하게 해석하셨었고요. 들어왔다죠, 임마. 뭘 말해왔다야, 해빈토드냐?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들어왔습니다. 겁 만드는데, 시 엔드 해서 또 겁 만드는데. 그러니까 들어온 내용이 두 개야. 모두 들었고, 엔드도 들었고, 엔드 데도 들었고. 뭘 들었냐? Praise is vital. 칭찬이 필수적이다.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를 기르는데 칭찬 꼭 해야 된다. 그 첫 번째 들어본 거. 그 다음에 또, 자, 여기에 또 이상해졌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시작됐죠. 이렇게 시작돼서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그녀라고 했는데 자존감을 뭐해 주는 것, 키워주, 키워 길러주는 것이라는 것 또 들었다. 그러니까 자존감 길러줘야 돼. 칭찬은 꼭 해야 돼. 난 얘기를 들었던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4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데이가 리서치였으니까 있으실까? 뭐가 이게 상이야. 우리가 they research discovered that if you say what a very clever girl you are to the child showing you on A, you may cause her more harm than good. 뭐 이런 종류의 글은 참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연구자들이, 그러면 여기에 하기 전에 이제 최근에 그런데, 그쵸? 어떤 식으로 칭찬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발견하게 된 사실 계속 얘기하죠. 그쵸? 어떤 식으로 할지가 지금부터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어도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어도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어가 나오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래서 발견하기를, 만약에 네가 이거 감탄물이죠. 정말 뭐 감탄물이면 원래 이거 없어야 되는데 막 너무 오버해서 칭찬하려고 넣은 거죠. 정말 정말로 매우 똑똑한 넌 아이구나 너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얘는 뭐 한 놈이야? 분사 이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너에게 A를 보여주고 있는 아이에게 너에게 A를 보여주고 있는 너에게 What a very clever girl you are 라고 말하는 것은 말한다면 참 말한다면 You may cause her more harm. Cause A, B죠. 그러니까 A에게 B를 일으키다 그녀에게 뭐 좋은 것보다는 해를 더 끼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For your children to succeed in and be happy you need to convince them that success comes from effort, not from some talent that they are born with or without. 뭐? 너의 아이들이 성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너는 납득시켜야만 한다. 그들에게 대시라는 것을 납득시켜야 된다. 성공은 노력부터 오고 재능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들이 태어나면서 가지거나 가지고 있지 않는 재능으로부터 그게 아니라 노력으로부터 온다라 는 것을 설득해야만 납득시켜야만 된다. 그러니까 뭐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재능보다 노력이 탤런트보다 에포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클레버 걸 아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럼 결국 어떻게 칭찬하는 얘기야? 그럼 너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 그렇죠. 노력을 칭찬해주면 되는 거죠. 누가? 그럼 더 신나서 그럼 더 노력하고. 누가 똑똑하구나가 아니고 열심히 했구나. 누가? 네. 아하. 그래서 네. 준비했는 게 다 됐죠. 30번까지 준비. 그럼 준비 안 했을 때로 봅시다. 클라저. 대차사람. However, when a bill was introduced in Congress to outlaw such rules, the credit card lobby turned its attention to language. 그러나
청구서가 도입되었을 때 콩글레스에서 아울러가 뭐예요? 민법에 약간 민법 그러한 룰들은 그 신용카드 로비는 언어로 그들의 관심으로 바뀌었다. 소리야? Turn A to B잖아. Turn A to B. A를 B로 바꾸라. 그들의 관심을 언어로 바꿨다. 그 관심을 랭귀지 쪽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Congress는 뭔데? 지명 아니에요. 지명이다. 국회, 의회. 국회. 의회, 의회. 오.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업어가는 사람들. 네, 그래서 여기 introduced, a word introduced의 뜻은 빌이 뭐 되어졌다? 도입되어졌을 때 국회 의회에서 그 다음에 도입된 이유가 나오죠. Where to outlaw such rules? 그러한 규칙들을 outlaw 시키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outlaw가 뭘 것 같아? 법을 폐지시키는 거야. 자, 크레딧 카드 로비,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로비를 했겠죠. 그렇습니까? 그러한 관심을 뭐 딴 데 뭐 보게 될까? 뭐라 할까? 그러니까 물타기지라 이제 물타기. 정치질 아니야. 물타기 했다. 뭐 한참 지금 뭐 박근혜가 막 뭐 문재인이 뭐 잘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딴 거 뻥 터트려가지고 그 다 정치질을 했다는 얘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치 시작. 이슈는 다른 이슈.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을 랭귀지로 삼는다. Farming, framing matters in many domains. 문제들을 틀을 맞추는 것, 틀에 맞춘다. 많은 도메인즈들, 시민들, 아니면 지배들. 도미넌트. 도미넌트. 지배적인. 지배적인. 그럼 지배하라. 아, 이거 붙었는데 동사야? 동사인데 그런데 집에 여기 matter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matter가 동사입니다. is important입니다. 중요하다. 틀을 박는 것은 중요하다. framing은 많은 영역에서 어떻다? 중요하다. 도메인이 그럼 영역이요. 도메인이 뭐 그런 뜻이 있죠. 어떤 부분, 분야 이런 거. 그래서 프레이밍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여기 프레이밍이라 그래. 틀에 박힌 사고 방식. 아니 그럼 그게 아니고 틀에 박힌 사고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빈부 격차 문제 있잖아. 그걸 사회적 어떤 막 사회적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에서 보고. 결정론적 관점에서 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거냐. 그니까 쟤는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보고 문제를 해결 시도할 거냐, 이쪽 편의 의견을 할 거냐, 이걸 보고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거야. 그니까 네. 보수적 관점이냐, 진보적 관점이냐 이런 것들. 맨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레이밍이 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그래놓고 그중에 이제 크레딧 카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When credit cards started to become popular forms of payment in the 1970s, some retail merchants wanted to charge different prices to their cashier and credit card customers. 누구야? 신용카드를 시작했다.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인기 있는 형태가 되기 시작했을 때, 1970년대 지불 형태로서 인기 있는 형태가 되기 시작했을 때, 몇몇 소매 기업들을 상인들 소매 상인들을 원했다 지불하기를 다른 가격들. 그게 charge는 부과하답니다. 부과하다. 지불하다가 아니고요. 좀 반대죠. 부과하기를 원했다. 다른 가격을 부과하기. 다른 가격표를 찍고 싶어 했단 말이야. 누구에게? 그들
그들의 현금과 주고 신용카드 신용카드 들고 오면 비싸게 부르고 현금 들고 오면 싸게 부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현금은 10% DC 그렇습니까? 하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크레딧카드 회사가 뛰어가는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곳에 가서 현금 게스트 하면 3만원짜리가 2만5천원 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가 가져갈 걸 이제 너한테 주겠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To prevent this, credit card companies adopted rules that forbade their retailers from charging different prices to cash and credit customers. 아, 또 너무 길게 잘려있는데. 그래서 뭐, 일단 this에 대한 얘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 현금가와 신용카드가를 다르게 매긴 부과, charge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용카드 회사들은 조용했다. 규칙들은. 어덕트 뭐 했다고? 조용했다. 뭐 조용했다. 규칙들을 조용했다. 대시라를 규칙도 정했다. 포베이트 그들의 소매상들에부터 부과되는 포베이트가 뭐예요? 얼마 전에 했는데. 포베이트 원형이 뭐야? 포비드잖아. 포비드. 금지했다. 그래. 아, 금지했다. 소매상들에게 금지했다.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을 검지. 그 forbid A from B 한 뭐야? Forbid A from B. 비로부터 A를 금지했다. A가 B를 못하게 막다. 금지하다. 그러니까 forbade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많죠. kept도 있고 뭐, 네. stopped도 있고. A가 B를 금지하다.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금지하다. 그리고 보통 B 자리에 동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죠. A가 뭐 하는 것을 막다.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컴퍼니가 어떤 규칙을 채용했는데 뭐 하는 규칙이냐? 금지한 규칙이지.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들의 소매상들이 현금가와 신용카드가 다르게 부과하는 것을 막는 그 다음에 its preference was that if a company charged different prices to cash and credit customers, the rate price should be considered the normal 또는 default price and the cash price is cash price or discount rather than the alternative of making the cash price the usual price and charging 그것의 선호도는 그것이었었다. JDI였었다. 만약 회사가 부과했다면 다른 가격들을 그 소매상 그 신용카드 고객들과 현금 고객들에게 다르게 부과했다면 그 신용 그 크레딧 신용카드 가격은 고려되어졌으면 했다. 평 노멀로 고려되어졌지만 했다. 평균 평범한 정상가 노멀 프라이스 정상가 정상가로 디폴트 프라이스 기준가 기준가로 고려되어져만 있다. 그리고 현금가는 할인가이다. 할인가가 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뭔가가 어디에 생략됐죠. 네. And the cash price should be considered a discount. 그니까 그러면 아까 들어가야 될 문장이 뭐였죠? 좀 다시 와봐도. It's preference의 뜻은 뭐야? 그것의 선호도. 그것의 선호도. It's에 대해. 그것들은 선호. It's preference. It's 하고 It's 술격이
에헤 it is 하고 모른다. 아, 그것의 선호도 맞네. 아 맞네. 헷갈렸어. 반대하네. 아, 그것의 선호도. 그것의 선호도. 그것이 뭐지? 그러니까 it가 중요한 건. 크레딧 카드 컴퍼니? 응? 크레딧 카드 컴퍼니? 알리? 크레딧 카드 컴퍼니 아니에요? 어, 컴퍼니. If a company charges different prices to cash and credit customers, the credit price 어쩌고 저쩌고. 여기 보면 노멀, 디폴트.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이런 말도 나오지. 네. 그쵸? 그 답은 3번일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러면 it은 답지 좀 줘봐. 아까 버스 걸려요? 가방 무거워서. 와우. 간추한 마음으로 왔다. 아 이거 그건 있어요. 빠른 법칙. 내놔. 30, 16. 32번이죠. 3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런데 Bill was interested in Congress가 뭐 한 곳이야? 국회, 법 만드는 곳이에요. 룰이나 롤을 만드는 곳이지. 그러니까 Congress to vote such rules. 그래서 국회에서 Bill이 such rules를 서치 룰즈를 아웃로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을 때 크레딧 카드 로비가 턴드 누구에 대한 뭐? 빌에 대한 관심을 어디로 돌렸다? 랭귀지로 돌렸다. 어 그냥 여기 있는 its preference도 빌's preference가 된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랭귀지에서 이제 노멀, 디폴트, 디스카운트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단 rather than the alternative of making the cash price the usual price and charging surcharge to credit card customers. 이건 뭔 소리야? 오히려 뭐보다는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라기보다는 이란 얘기는 이 뒤에 거라기보다는 앞에 거 이거잖아. 그러면 랭귀지를 이런 랭귀지를 썼다 이 말이지. 이 뒤에 나오는 랭귀지보다는 뭐야. 그러니까 없고 사용하는 용어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상금 가격을 매기는 대안책 평 그 보통의 가격 그리고 surcharge가 뭐예요? surcharge가 뭘 것 같아요? 감소시키다 surcharge는 charge에 붙여서 또 charge하는 거 더 부과하다 두 배로 부과하다 두 배까지는 아니고 더 부과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가세가 더 붙었습니다. 뭐 이렇게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야 rather than the alternative of making the cash price 그래서 뭐 현금 가격의 대안이라기보다는 뭐 the usual price and charge 현금 가격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평상 가격과 그리고 부가세를 더 부과하는 누구에게 크레딧 카드 소비자들에게 좀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기보다는 뭐라 이게 정상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쓰도록 했다. 그다음에 the credit card companies had a good intuitive understanding of what psychologists would come to call framing. Intuitive. 동기? 내적 뭐였냐? 내적 동기?
내적 호기심? 내적 호기심은 아니고. 와, 진짜 많다. 어, 직감. 네, 직감. 그래서 뭐? 아, 신용카드 회사들은 좋은 직감을 가지고 있었다. 언더스탠딩 뭐한 놈? 어떤 시장이고 이해하는 직감. 심리학자들이 그 플레이밍의 컨트롤? 플레임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무엇에 대한 얘기? 응사와 관계대명사죠. 응사와 근데 come to do는 본 적 있는데 come to do 뭐뭐하게 되다 뭐뭐하게 되다 부르게 되다 그럼 이제 더 크레딧 카드 컴퍼니즈부터 프레임까지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신용카드 회사들은 좋은 직감을 가졌다. 그 심리학자들이 플레임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그러한 좋은 직감을 가졌다. 네,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뭘 가지고 있었다? 좋은 직감을 갖고 있었죠. 뭐하는? 네. 이해하는 직감이죠. 뭐를 이해하는? 그거. 심리학자들이 뭐하게 될? 뭐하게 될 예정이었던 프레이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프레이밍이라고 부르는데 프레이밍이라고 부르게 될 이 어떤 심리학적 용어를 이미 프레이밍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 예를 들면 뭐가 있나? 아, 그래. 세금 폭탄, 이런 말 있다. 어? 세금 폭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 세금이 많이 그럼 세금에 대해서 네거티브 해줘, 포지티브 해줘. 네거티브 해줘. 이런 게 바로 랭귀지를 가지고 프레이밍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세금을 높이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자 그러겠어? 아, 세금을 더 높이나 사람 죽겠다 이러면서. 아! 무슨 말이지? 선동하는 거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높이자는 거에 찬성하겠어? 반대하죠. 반대하겠지 그래. 이런 걸 보고 프레이밍이라고 한다. 세금 축복 안 그러잖아. 그렇죠. 응. 세금이 뭘 어떻게 쓰인지 생각해. 아, 세금 폭탄이 하나 나왔던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세금에다가 폭탄이라는 말을 붙이는 걸 보고 프레이밍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정상 가격. 그러니까 인상 가격이라고 하는 게 낫겠어.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게 낫겠어.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게 훨씬 그렇지. 맞겠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뭐 이제 뭐 캐시로 하면 이거는 할인가라고 하는 게 낫겠어. 정상가. 그러니까 할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얘 뭐 5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이게 60원이 될 수도 있고 40원이 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로 하면은 요거야. 그러면 이건 사실은 인상된 거잖아.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사면 요구대로 사야 된단 말이야. 근데 현금을 사고 싶어.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걸 보고 이게 노멀 프라이스인데 이걸 보고 노멀 프라이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난 정상 가지고 샀어. 좀 정상적으로 구입했다는 느낌 들잖아. 그렇죠. 아, 민법이네. 사실은 인상된 가격으로 샀는데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the idea is that choices depend in part on the way in which problems are stated. 뭐? Stated라고 읽는 것도 있죠. Stated. 그렇죠. 뭐? 생각을 대시라는 것이다. 선택들을 표준한다. 어, 그 방식에 그 형태들이 그 뭐야 문제들이 형상되어지는 그러한 어떻게 언급되어지는 데에 의존한다 부분적으로 디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
프레이밍이죠, 프레이밍. 아, 프레이밍. 프레이밍의 개념은, 프레이밍이라는 것의 개념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프레이밍이라는 개념은 된 이하라는 것이다. 뭐 선택이 뭐에 부분적으로는 뭐에 의존한다. 그 어떠한 문제가 뭐 되어지는 언급되어지는 그러니까 랭귀지를 사용해서 언급되어지는 방식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것이 프레이밍이라는 것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세금 폭탄이라고 할 거냐, 그냥 세금이라고 할 거냐, 의무 세금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 뭐 세금에다가 뭐 세금을 내고 싶게 만들 만한 방법이 없을까? 랭귀지를 이용해서 믿으셨어. 그냥 언어로 포기하고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세금이 내전 득이 되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집에서 아버지께서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지만 뭘 쓰겠다 리플렉스가 되고 됐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얘기한 거죠. 아 새끼들 세금 그러는 게 도대체 어디 쓰는지 모르는데 이것도 맨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빌이 계단으로 아니고 청구서? 청구서도 아니고 아, 카드 내역서 카드 내역서도 아니고 빌의 뜻은 딥하게 살펴볼까? 법안 네. 아 바로 나오고 법안 역시 일본 그러나 법안이 도입되어졌을 때 국회에서 그 다음에 our law에 정확한 금지하다네요. 금지하다. 아 잠깐 미안합니다. 불법화다. 불마다. forbidden에 forbidden. 그러나 국회에서 그러한 여기서 얘기한 그러한 규칙은 뭐야? 카드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한 규칙이 어떤 뭐야? 규칙을 뭐 했어요? 도입했잖아. 어떤 규칙? 소매상 that forbade the retailers from charging different. 그러니까 이 가격이랑 저 가격의 현금가랑 신용카드가랑 다르게 charging하는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어떤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거 못하게 하세요. 금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가 차별되게 서로 다르게 뭐하게 해주세요? 서로 다르게 부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법안이 도입됐을 때, 그러니까 얘들은 차별하고 싶어해. 차별을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크레딧카드 회사 입장에서 크레딧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차별된 그 프라이스를 차징하는 거를 선호해 못하게 하고 싶어. 못하게 하고 싶어. 못하게 하고 싶죠. 그래서 못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못하게 하는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갖고 자 우리 회사 우리 신용카드 쓰려고 그러는데 요새 신용카드 사람들 누구 쓰잖아 응? 니네 회사 니네 가게에서 신용카드 그러면 결제 안 할 거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려면 니들 이거 가격 다르게 붙이지 마 하고 회사에서 신용카드 회사에서 뭐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근데 현금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락치 같은 거 스파이 같은 애가 그쪽 가서 시험공부 한번 사와봐. 근데, 뭐, 다른 가격으로 사왔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야, 니네 너 가격 다르게 했잖아. 뭐, 우리 내가, 누구 씨 예시켜갖고 물건 사라 그랬더니, 더 싸게 샀는데? 너 이제부터 우리 신용카드에서 못 써.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근데 리테일러들이 뭐, 이렇게 해서 반발했겠죠. 돈 어딨냐? 어? 니들한테 돈 다 떼가는데. 그래갖고, 그러한 규칙을 금지하는 리테일러들이 만든 빌이겠죠. 올린 빌이겠죠. 여러분 국회 통과시켜주세요. 콩그레스에서 좀 통과 좀 시켜주세요. 했을 때,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로비를 했어. 어? 그래서 법안의 관심을 어디로 돌렸다? 말에다가 돌렸단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그래서 법안의 선호, 그러니까 프리퍼런스의 것도 합니다. 선호. 애호. 이거 말고.
주는 것도 없어. 설정. 그래, 설정이란 뜻이 뭔데? 설정, 선택, 설정. 그래서 그 법안에 설정된 상태는 뭐 이렇게도 한번 써보자. 만약에 회사가 뭐 한다면 구과한다면 다른 가격을 뭐랑 뭐에게 캐시 손님과 크레딧 카드 손님에게 The credit card price should be considered the normal price 정상 가격 And the cash price should be considered the discount 할인가 이렇게 할인가야 이거는 할인이 할인 뭐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다음에 alternative of making cash price the usual price and charging a surcharge to surcharge 누가요? 이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rather than the alternative. 그러니까 이 여기에 alternative는 그렇게 주목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랑 앞에 나왔던 거 이제 normal이나 default나 이렇게 이런 용어를 쓰고 discount라는 용어를 쓰는 선택지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선택지 making the cash price make A B야 cash price를 정상 가격으로 만들고 그리고 charging a surcharge to credit card customer 누구에게 뭐 하는 그 신용카드 손님에게 부가 요금을 부과했다라는 이런 용어를 만드는 대신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정상인데 이걸 정상으로 만드는 프레이밍을 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할인가로 이게 정상이다. 그래서 the credit card customers had a good treat. 그래서 이러한 짓을 한 것을 보완한 이들이 그 전까지 없었던 프레이밍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후에 심리학자들이 프레이밍이라고 부르게 될 심리학 용어를 이미 가지고 있었구나. 알고 이해하고 있었. 그래서 그 프레이밍이 결국 뭔데라고 한번 설명했어. 프레이밍이란 말보다 선택이 뭐에 일부분 의존한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언급되어지는 방식. 그러니까 문제가 언급되어지는 방식이란 그걸 어떤 문제를 좀 이제 포지티브한 좀 기분 좋은 단어로 포장을 하느냐 아니면 폭탄과 같은 이런 용어로 붙여버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오케이. 남은 시간은 다음 시간에 풀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얼마나 남았지? 끝이네? 네. 네? 맞아 하자. 아... 아 시간이 모자라겠다. 일단 시험 시간은 나온다.